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더워졌죠. 그래서 오늘은 요즘 날씨에 딱 맞는 셔츠 코디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셔츠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화이트 셔츠 코디 10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입을 셔츠는 바로 요건데요, 이건 보세 제품이고 작년에 제가 한 만 얼마 정도에 구입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도 집에 갖고 계신 기본 화이트 셔츠로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고! 첫 번째 착장은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하이 실종룩을 만들어 볼 거예요. 하이 실종이라고 진짜 하이가 실종되면 찰컹찰컹하니까 스커트를 입어주고 양말 그리고 또 스타이크를 신어줬어요. 근데 좀 뭔가 밋밋한 것 같아서 브러치도 하나 달아줬어요. 그리고 살짝 포인트가 되는 가방도 들어줬습니다. 두 번째 착장은 첫 번째에서 아이템만 더해서 약간은 힙하게 입어보려고 해요. 일단 벨트를 셔츠 위에 해주는데요, 이렇게 해주면 라인감도 잡아주면서 또 밋밋한 셔츠에도 원피스 같은 느낌을 내줄 수가 있어요. 방금은 스니커즈였다면 이제 웨스턴 부츠를 지나서 더 스타일리시한 룩을 연출해줄 거예요. 그리고 힙한 느낌을 더해주는 치트키, 호피무늬 버킷헷을 써주고 셔츠 소매는 걷어줘야 더 쿨한 느낌이 뿜뿜. 여기에 팔찌도 해주고 웨스턴 느낌 물씬 나는 가방까지 들어주면 셔츠로 힙걸 느낌 내기 완성. 세 번째 착장은 셔츠를 더 포인트 되게 연출해서 입어볼 거예요. 벨트를 풀고 신발 벗고 여기서 할 말이 조금 없어서 여기까지 혹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댓글에 좋아하는 치킨 이름 좀 적어주세요. 저는 참고로 지금 허니콤보가 참 먹고 싶네요. 연청 스키니를 입어줄 건데요, 스키니가 정말 스키니해서 입기가 참 힘드네요. 다들 이렇게 입는 거 공감? 그리고 셔츠 단추를 안 채우고 셔츠 양쪽을 사선으로 감싸서 랩 스타일로 만들어서 바지 안으로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중간 단추 하나만 잠궈주세요. 이렇게 연출을 하면 제 만원짜리 셔츠도 마치 디자이너 브랜드 같은 느낌을 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리고 벨트도 하나 해주고 이 착장은 마치 도시 여자 같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머리도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보리 컬러의 웨스턴 부츠, 포인트가 되는 목걸이를 해주고 가방까지 들어주면 완성! 네 번째 착장은 자켓 코디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셔츠 단추를 다시 채워주고 하의를 탈의해야 되는데 진짜 스키니 드럽게 안 벗겨지네요. 뱀 허물마냥 이렇게 벗는 거 다들 그러시죠? 뭐 셔츠는 어떤 자켓에도 다 찰떡궁합이죠? 저는 프레피룩 스타일로 입어주려고 하는데요, 자켓과 맞춰서 그레이 컬러의 테니스 스커트를 입어주고 셔츠 카라를 올려서 볼로 타이도 해줄게요. 그리고 입을 자켓이 팔이 짧은데 셔츠는 오버핏이라 소매가 길어서 이럴 때는 소매를 접어서 이렇게 단추를 채워주면 흘러내리지 않게 소매를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자켓을 걸쳐주고 제가 좋아하는 니삭스와 로퍼를 신고 가방을 들어주면 네 번째 룩 완성! 자, 이제는 다섯 번째 룩인데요, 이번에는 편안한 꾸안꾸 느낌으로 입어줄 거예요. 제가 이번 화이트 셔츠 코디를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정말 화이트 셔츠로 100가지 코디 정도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기본템 중에 기본템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씩 꼭 갖고 계시길 추천드릴게요. 제가 평소에 자주 입는 와이드 슬랙스를 입어주고 다시 양말을 신고 스니커즈를 매치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 착장의 포인트는 셔츠 타이 부분에 브로치를 달아주는 거예요. 요즘 이런 코디가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가방까지 매주고 소매를 다시 걷어주면 미니멀한 꾸안꾸룩 완성! The sky turns gray against a fiery display of red and golden hues like the day I felt for you. So what will you do? 자, 이번에는 캐주얼하면서도 미니멀한 느낌의 코디를 해줄 거예요. 제가 또 화이트 컬러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와이드 크림진에 크림 컬러의 니트 조끼를 입어줬어요. 셔츠는 레이어드처럼 밖으로 나오게 자연스럽게 빼줬고요, 얼마 전 영상에서 보여드린 스니커즈를 매치해서 전체적으로 아주 뽀얀 착장을 만들어줄 겁니다. 이렇게만 입으면 심심할 수 있으니 안경과 볼로타이 액세서리를 착용해서 디테일한 느낌을 살려줬습니다. We were rolling through the ages, taking bits and pieces, pages not so good with names or faces. Take a walk with Mother Nature, feel her inclination and become incapable of hatred.
자, 이번에는 셔츠를 이용한 하이틴 스타일 코디를 해볼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하늘색 플리츠 스커트를 입어주고 블루 계열의 아가리 패턴 가디건을 셔츠 위에 입어줄게요. 셔츠 카라는 가디건 밖으로 빼줘서 더 레트로한 느낌을 더해주고 가디건 단추 맨 아래는 빼고 잠가줄 거예요. 아래는 살짝 열어주는 게 더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레이어드한 목걸이와 어릴 때 참 많이 착용했던 추억의 머리띠를 해줘서 하이틴한 느낌이 더 물씬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로퍼를 신고 가방까지 들어주면 셔츠로 만든 하이틴 스타일 완성! 자, 이번에는 캐주얼한 느낌의 코디를 해줄 건데요. 학생분들이 교복이랑 같이 따라해도 좋을 것 같고 그냥 사복으로 입어도 예쁜 스타일인 것 같아요. 바로 셔츠 위에 맨투맨을 입어주는 건데요. 저는 기본적인 그레이 컬러의 맨투맨을 입어줄 거예요. 셔츠 소매를 맨투맨 위로 꺼내서 더 포인트가 되게 해주고 카라도 밖으로 꺼내줄 거예요. 그리고 그레이 컬러의 와이드진을 입어주고 셔츠 길이가 긴 것 같아서 위로 올려서 맨투맨 아래 시보리로 잡아줬어요. 셔츠를 넣어 입어도 좋지만 이렇게 꺼내서 입으면 레이어드한 것처럼 보여서 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화, 가방, 볼캡까지 써주면 셔츠를 활용한 캐주얼 코디 완성! If I take you down, would you really hold me down and be your best friend? She just wanna hit me with a quickie by the pool and I'm like, yes, ma'am. 자, 이번에는 여름까지도 충분히 따라 입을 수 있는 코디를 해볼 건데요. 셔츠가 아닌 반팔로 해도 좋지만 오늘은 셔츠 코디니까 셔츠로 해볼 거예요. 짧은 청 반바지를 입어줄 건데요. 이번에는 셔츠를 바지 안으로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가디건을 위에 입는 게 아니라 액세서리처럼 걸쳐서 묶어줄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포인트가 되면서도 추우면 입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 그리고 운동화를 신고 제가 이번에 구입한 버킷햇에 안경도 써줄게요. 이 모자 리셀로 샀는데 제가 사자마자 가격이 떡락해서 참 마음이 아프네요. If I take it down, would you really hold me down? She just wanna hit me with a quickie by the pool and I'm like, yes, ma'am. When you got me feeling for your body, you might turn me to a yes, man. Oh, yeah. 자, 이번에는 조금 페미닌한 스타일의 코디를 해줄 거예요. 롱스커트를 입어줄 건데요. 몇 년 전에 사서 아주 알차게 잘 입고 있는 스커트예요. 꼭 이게 아니라 다른 롱스커트도 다 잘 어울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걸로 매치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셔츠 카라를 뒤로 젖혀줬는데요. 단추를 다 잠그는 것보다 이렇게 풀어서 목 라인을 살짝 보여주면 그것도 정말 예뻐요. 또 목걸이가 포인트로 보이게 코인 목걸이와 진주 목걸이를 착용해줬어요. 스니커즈도 신고 소매도 위로 올려주고 화이트 컬러의 가방도 매줬어요. 그리고 더 페미닌한 느낌을 내주기 위해 머리도 집게핀으로 올려줬는데 나름 진주가 들어간 집게핀으로 진주 목걸이랑 맞춰줬어요. 근데 뭔가 좀 투머치한 것 같아서 코인 목걸이는 빼줬어요. 역시 나갈 때 액세서리 하나는 빼고 가라는 게 이런 데서 나오는 말인가 봐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화이트 셔츠 코디 10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코디가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저한테 또 이런 영상 찍어주세요 하시는 것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재밌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